뭐, 그, 선생님이 성악을 전공해가지고, 같이 이렇게 중창단 팀들이 같이 노래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지금 성사연지 이렇게 들으면은, 아, 이게 무슨 곡이야? 당연히 생각을 못하겠지만, 이 곡을 딱 멜로디를 듣는 순간, 아, 이 곡이 그 곡이구나.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여러분들 잘 들으셨어요? 네. 네.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그 이 악기가 어떤 악기들인지 하나하나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는 악기 다 알고 있어요? 어떤 악기인지? 아는 사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이만큼만 손만 한번 들어볼까? 다 알겠다. 나는 알 것 같다. 네. 손 내리고. 여기 그리고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 잠깐만 손 좀 들어볼래요?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? 아, 많이 있구나. 확실히 알고 관심들이 많이 있겠어요. 자, 그러면은 잠깐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쪽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. 잘생긴 선생님. 여기 이 악기 혹시 이름 아는 친구 있을까요? 아까 앞에 있는 친구들 이 악기 뭔지 가지고서 서로 막 싸우는데 이 악기 혹시 이름을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없어요? 아까 친구들 뭐라고 했었죠? 이 악기를? 오보에. 네, 오보에라고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악기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. 이 악기의 이름은 클라리넷입니다. 클라리넷. 여러분들 보기에 오보에랑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혹시 여기 클라리넷 하는 친구 있나요? 클라리넷 하고 생각보다